지금 돌진해 바로 사냥했어요. 물고 있죠? 위야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헌터팡이에요. 자, 오늘 잡아볼 거는요 바로 깔때기 거미입니다. 굉장히 블랙하고 좀 큰 깔때기 거미를 잡을 건데, 이게 보면은 외국 타란툴라처럼 되게 멋있어요. 바로 잡으러 가죠. 렛츠고. 자 여러분, 돌 들쳤는데 자 보세요. 바로 이야, 이 사슴벌레 유충이 바로 나옵니다. 사슴벌레 유충이 바로 나왔어요. 자 여기다 흙을 조금 담고 일단 채집을 할게요. 자 이런 구멍이 있어요, 구멍. 자 이런데 손 한번 넣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. 다시 덮어주는 게 매너. 아 안돼. 이야, 와 이거 보세요. 엄청 크죠? 이 지렁이는 익충이거든요. 그래서 잡으면 안 돼요. 돌진해 중에 진짜 거의 성체급이에요. 성체급 크죠? 여러분, 그 돌진해 같은데 사이즈가 좀 상당해요. 크죠? 좀 있죠.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. 완전 성체가 돌진해.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 밀리패드입니다. 코리아 밀리패드, 노래기죠, 노래기. 코리아 밀리패드인데 외국 자이언트 밀리패드는 엄청 큰데 얘는 조그매요. 버려. 진해 유체인데 얘 색상을 보면 돌진해는 아니에요. 요새 보기 힘든 민달팽이요. 아직 자고 있는데 귀엽다. 버려. 또 뭐가 있나. 아무것도 없어. 느낌 좋아. 느낌이 좋은 곳에. 야, 자 사슴벌레 애벌레가 또 있습니다. 거의 다 넓적 사슴벌레 애벌레거든요. 와 여러분 대박. 여러분 대박이야, 대박. 자 이 거미 보이세요? 야 개미, 개미 꺼져. 자 여러분, 깔때기 거미 보여드릴게요. 잡았습니다. 아,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와 크기도 커요. 저기 보이시죠? 여기. 오, 이 크기도 크다. 지금 엄지 손톱만 해요. 근데 지금 웅크려 있어. 지금 죽은 척해서 지금 엄지 손톱만 하는데 피면은 되어왔어요. 한 직경 3cm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엉덩이가 엄청 똥똥해요. 엄청 많이 먹었어요.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풀어줄게요. 자 여러분, 이렇게 해서 깔때기 거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뭐가 난 거야? 좀 많은 종류를 잡았죠. 진해도 잡았는데 진해는 왕진해가 아닌 것 같은데 돌진해 같기도 하고 왕진해 유체 같기도 하고 하는데, 돌진해 치고는 좀 크고 왕진해 치고는 좀 작고,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. 어쨌든 깔때기 거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 거미, 한국 타란툴라, 한국 타란툴라 깔때기 거미를 사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세팅 들어가죠. 렛츠고. 자 먼저 이게 현장에서 가져온 흙을 깔아줍니다. 버러구성 거미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깔아줄 필요는 없어요. 자 이런 나뭇잎 디테일 괜찮죠? 자 이런 돌 같은 거 구석에 하나 놔주고, 이런 나무 있죠? 자 이런 걸로 약간 이런 식의 안에서 뭐 들어가서 쉴 수 있게끔 최대한 자연 환경을 좀 비슷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런 거. 오 환상적이다, 환상적이야. 또 헌터팡의 작품 하나가 나올 겁니다. 거기서 직접 가져온 이 코르크가 있어요. 자 나무 직접 가져왔거든요. 자 얘는 깔때기 거미가 은신처에 거미줄을 치고 사는 녀석이기 때문에 거미줄을 좀 만들어줄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거기에 동그랗게 거미줄을 쳐요. 자 먹이 반응을 보기 좋기 위해서 정면에다가 이거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나뭇잎 데코레이션 하나 넣어주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이쪽으로 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. 자 어때요? 괜찮죠 여러분? 자 이런 식으로 코르크를 옆에 이렇게 세울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있죠? 여기 구멍. 자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지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깔때기 거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깔때기 거미 들어갈게요.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이 녀석이 굉장히 빠른 녀석이거든요. 보이세요? 멋있죠? 그냥 약간 타란툴라 중에 브라질리안 블랙이라고 있거든요. 브라질리안 블랙 같은 느낌이에요. 그 유체 느낌이에요. 자,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니가 앞으로 지낼 곳이란다. 아직까지 경직돼 있죠. 먹이는 작은 곤충, 뭐 산에서 미련 같은 거 잡아와서 줘도 되죠. 저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. 지금 이 친구가 너무 겁을 먹어서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. 자,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국 스파이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옛날에 호랑거미를 한번 키워봤는데 그 친구는 거미줄을 너무 많이 쳐. 근데 먹이 반응은 끝내줬어요. 먹이에 잠자리 같은 거 던져주면 아주 끝장나요. 잠자리 키우는 사람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이 녀석이 벌써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변에 거미줄을 쳤습니다. 보이세요? 오른쪽에 조그만한 실 같은 거 보이시죠? 자, 벌써 자리를 잡고, 근데 내가 여기에 자리를 줬는데 이놈 새끼가 여기다가 거미줄을 치고, 어쨌든 잘 살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다음 날이에요. 지금 다음 날이 됐는데, 야, 얘 거미줄 친 거 보세요. 이야, 이야, 기가 막히죠? 지금 저쪽에, 이쪽에 지금 숨어 있어요. 저기 보이시나요? 보여드릴게. 저쪽에 다리랑 몸통 보이시죠? 저기 숨어 있고요. 거미줄을 환상적으로 쳐놨다. 환상적으로. 이야, 얘 진짜 키울 때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자, 깔때기 거미는 키우면서 제가 종종 먹이 먹는 영상, 뭐 탈피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. 아, 눈가리 아파.